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일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자제력 수업. 자제력 수업이란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피터 홀린스라는 분이 쓰셨고요.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출간일은 2019년 2월 25일에 출간이 되었고요. 가격은 14,000원입니다. 총 페이지 수는 228쪽입니다. 총두 개의 영상으로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 피터 홀린스라는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심리학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의 뭔가 너무 많은 몸이 본인의 콤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말랐던 거죠, 몸이. 그래서 인위적으로 뭔가 몸무게를 늘리려는 시도를 합니다. 아, 진짜 행복한 고민이죠. 네, 그래서 생애 처음으로 자제력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몸집을 늘리는 작은 일에도 강한 의지가 이제 필요하듯이 자제력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자제력을 단련한다는 것은 단순한 목표 성취가 아니라 기나긴 여정이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된 거고, 뭔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질이자 뭔가 삶의 조건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뭐 제목에서부터 느껴지듯이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뭐 자제력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뭐 이제 성공 을 강하게 열망하시는 분들은 뭔가 자제하려고 많이 노력하시죠. 저도 이제 그런 편인데, 뭔가 먹는 것도 자제하고, 뭔가 하라는 거, 뭐 게임이나 뭐 술, 담배 이런 것도 많이 자제하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욕심을 버리는 쪽으로, 그래서 뭔가 안 하는 쪽을 자꾸 이제 참아내고, 인내하고, 막 견뎌내고, 이런 거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제 자신을 뭔가 스님처럼 단련시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저도 이제 자제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어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 뭐이 책은 뭐 저는 괜찮게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책이었고, 여러분들이 뭔가 자기계발 혹은 자제력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한번 이 책을 읽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크게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돈이 아니다. 두 번째, 대부분은 능력의 40%만 발휘한다. 세 번째, 목표가 높을수록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네 번째, 10분 규칙을 활용하라. 다섯 번째, 바꾸고 싶다는 희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 38쪽입니다.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돈이 아니다. 전반적으로 근무 환경에 문제가 있고, 직원들의 생각을 살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기업의 사례를 소개한다. 에머빌과 크레이머가 이 기업의 관리자 600명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95%의 관리자가 부하 직원들의 동기를 돈을 벌고 보너스를 받고 승진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알고 보니 그들이 완전히 잘못 생각했다는 게 드러났다. 1만 2천 명 이상의 직원이 쓴 근무 일지를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작업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돈이나 직책이 아니었다. 직원들은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 꾸준히 발전해 나간다는 기분을 느낄 때 가장 크게 자극을 받았다. 자신이 점차 나아지고 더 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 말이다. 곧 상여금을 받는다고, 월급이 오른다고, 승진할 거라고 약속했을 때더 열심히 일하지 않았다. 자신의 성장이 대단히 중요한 목표가 업무와 연관되어 있을 때더 열심히 했다. 친구들과 시간 날때 잠깐 하는 농구라면 즐겁지만, 농구공을 현란하게 드리블하고 다리 사이로 이리저리 보낼 수 있으려면 더큰 동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뭔가 직원들을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은 보통의 기업들이 전부 다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뭔가 연봉을 인상해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동기부여를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런 돈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경우는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어떤 게더 동기부여가 되냐? 의미 있는 목표를 향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간다는 기분을 느낄 때 가장 크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돈이 뭔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돈더 주면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뭔가 내 일처럼 할줄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돈 외적인 거, 뭔가 내가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이런 일을 할때 직원들은 더 열심히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점차 나아지고 더 잘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참 이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이 실험은 약간 어느 정도 최소 이상의 그 돈을 받으신 분들을 조사를 한것 같아요. 정말 최저임금 받으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더 주면은 그만큼 동기부여가 더 일어나고 효과가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뭐 우리가 돈과 행복의 관계에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뭐 연봉이 얼마 이상 되면은 그때부터는 돈을 더 벌어도 내 행복도가 더 증가하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정말 터무니없는 월급을 받으면은, 터무니없이 낮은 월급을 받으면은 돈이 어느 정도는 생산성이 향상,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되지만 이게 이제 일정 수준 이상의 돈을 받는 직원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의 효율성이 높아지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 느낌을 주어서 동기부여 시키는 게 이제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56쪽입니다. 대부분은 능력의 40%만 발휘한다.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유명한 방법인 40%의 법칙은 네이비실 요원들이 자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이며 만들어낸 규칙이다. 40%의 법칙은 간단하다. 어느 순간 스스로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실제로는 전체 능력의 40%밖에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할수 있다고 믿으면 나머지 60%를 더 견뎌낼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은 것이니 자신의 믿음에 따라 계속하거나 그만두면 된다. 그렇지만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낄 때 자기 능력의 40%밖에 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그 이상 시도하기가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이 느껴지기 시작하거나 스스로 정한 경계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에 포기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지점은 감내할 수 있는 시작점에 불과하다. 그때 찾아오는 고통과 자기 의심을 떨쳐내면 더큰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믿는다면 계속할 수 있는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때 우리가 열심히 했다. 아, 나는 여기까지 한계야. 라고 했을 때, 그 정도는 내가 가진 능력의 40%만 썼을 때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미국의 이제 네이비실 이제 해군 그 특수 잠수 요원인가요? 아무튼 그 네이비실이 있죠. 그래서 그 네이비실의 그 프로그램 거기에 따르면은 우리가 어떤 한계에 도달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의 40% 정도를 쓰면은 느끼는 감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60% 힘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 잠재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한계에 부딪혔을 때, 거기서 자신을 더 밀어붙일 때, 몰아붙일 때 우리는 그40% 이상의 능력을 쓸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한계에 도달했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진짜 그게 내 100%를 다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나는 아직 내 능력의 40%밖에 쓰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은 나는 그때 40%를 넘어서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가 이제 한계, 아, 난더 이상 못해. 이거는 이제 가짜 한계라는 거죠. 이거는 진짜 한계가 아니다. 그거에 대한 의심, 나는 여기까지 한계야. 이런 잘못된 믿음을 다 버리고 벗어던지고 이것을 뛰어넘으려는 노력을 할 때,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진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페이지 66쪽입니다. 목표가 높을수록 실현 가능성도 높아진다. 야심찬 목표가 성공의 변수로 작용할까? 에드윈 A. 로크와 게리 P. 레이썸은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 신개념 목표 설정 이론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다. 목표를 설정해 놓은 사람에게 성취 능력이 있고 세워놓은 목표들이 상충하지 않는 이상, 달성의 어려움과 실행 사이에는 긍정적인 선형 관계가 구축된다. 다시 말해, 힘들어도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성과가 향상된다는 의미다. 고만고만한 목표는 힘든 목표만큼 동기부여를 하지 못해 충분한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이비실의 40%의 법칙이 이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의 목표가 높을수록 우리는 더 높은 성취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목표를 높게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전교 1등을 하겠다랑 내가 전교에서 120등을 하겠다는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도 전교 1등을 목표로 해야지 그만 노력을 하게 될 거고, 결국은 그래서 전교 1등 못 하더라도 뭐 전교 10등, 전교 20등은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목표가 높을수록 그 목표를 실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뭐 자기계발서에 많이 나오는 높은 목표를 설정해라, 높은 목표를 세워야 된다, 결국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을 이제 하지 못하고 있죠, 사실은. 왜냐면은 너무 높은 목표를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전에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지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일이 발생해버리는 겁니다.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책에서는 일단 높은 목표를 세울수록 우리가 그 일을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이것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해서 너무 높은 목표. 뭐 내가 전교에서 꼴등인데? 나 전교 1등 해야지? 이러면은 스스로가 세운 목표에 짓눌려서 아예 그냥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를 높게 세우면 일단 성취할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지만 이게 지나치면은 오히려 독이 될수 있다 라는 말을 제가 이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페이지 70쪽입니다. 10분 규칙을 활용하라. 이럴 때 10분의 규칙이 유용하다. 무언가를 하고 싶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 최소 10분간 기다리는 것이다. 논란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간단한 규칙이다. 충동적으로 빨리 무언가를 하고 싶어 안달이 난다면 10분만 참으며 기다려보자. 1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이 그대로일 때 시도해도 늦지 않다. 아니면 10분을 더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기다리기를 선택하면 즉각적인 만족에서 벗어나 자제력을 키우고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행동을 할때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진다면 10분만 참아보자. 같은 사고 과정을 다른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인데, 10분은 짧은 시간이니 딱 그만큼만 계속해 보는 것이다. 한번 10분을 버텼다면 이후 그 행동을 반복하기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좋은 습관을 강화할 때 써먹을 수도 있다.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을 때 그만두고 싶다는 기분이 들면 5분만 더 해보자. 그런 다음 추가로 6에서 7분 더 해본다.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마다 몇 분씩만 더 참는 연습을 하면 점차 자제력이 강화될 것이다.
10분 규칙을 활용하라.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뭔가 10분만 기다려보자. 보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란 걸 알고 있어. 이러면 일단은 10분만 참아보고, 10분 뒤에도 하고 싶으면 그냥 하고, 10분 뒤에 별로 하고 싶은 감정이 들지 않는다. 이러면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뭐, 한번 10분을 버텼다면 이후 그 행동을 반복하기는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버틴다는 측면에서 제가 뭐한 가지 얘기를 드린 거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뭐 달리기도 하고 뭐 팔굽혀펴기도 하고 뭐 플랭크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제 플랭크를 할때 제가 5분을 하거든요. 이제 5분이 진짜 힘들어요. 진짜 5분 버티기가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 진짜 5분도 겨우겨우 막 몸이 막 비틀어져 가면서 막 이래저래 어쨌거나 뭐 무릎을 땅에 어떻게든 안 닿게 하려고 막 버티면서 해냈단 말이에요. 그렇게 5분을 버티고 그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뭐 이제 꽤 시간이 지났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5분 버티는 게 훨씬 더 수월해졌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힘든데 과거보다 훨씬 수월해진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한번 10분을 버텼다면 이후 그 행동을 반복하기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 저는 여기에 완전 공감하는 거죠. 처음이 어렵지 이게 버텨내다 보면은 내 몸이 거기에 완전 적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 어떤 일을 할때 그게 나쁜 행동, 뭐 좋은 행동에 바로 하는 게 좋겠죠? 나쁜 행동이다. 내가 이것을 없애고 싶은 나쁜 습관이다. 이러면은 일단 이걸 하기 전에 정말 하고 싶은 뭔가 있을 수 있어요. 나쁜 행동.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술을 먹지 않기로 했는데 술을 마시기로 했다. 마시고 싶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시고 싶은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10분만 참아보는 거예요. 10분만 참아보다가 10분 뒤에도 내가 술을 먹고 싶다. 이러면 마시는 거고. 10분 뒤에는 뭐그 10분 전에 엄청나게 먹고 싶었는데 지금은 또 별로 먹고 싶지 않네? 이러면 안 마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참아내는데 성공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좋은 습관을 만드는데 이 10분의 법칙을 활용해 보라는 겁니다. 네, 페이지 81쪽입니다. 바꾸고 싶다는 희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꾸고 싶다는 희망을 실제로 이룰 수 있도록 유지하고 자각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금 달려가고자 하는 목표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현재 자신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했는가? 아니면 어려움 따위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놓았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려면 반드시 헛된 희망을 피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계속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은 자제력을 계속해서 발휘할 때 동기나 영감만큼 중요하다. 그 방법이 지금 당장은 힘들고 습관이나 사고방식을 상당히 많이 바꿔야 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원하는 결과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결국은 버텨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 뭐내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불만족스럽다고 해볼게요. 내가 막 지금 상황이 불만족스러워요. 그럼 내가 지금의 현실을 막 바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바꾸고 싶다는 희망이 되는 겁니다. 이 바꾸고 싶다는 희망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이제 변화를 하게 하는 건데, 문제는 뭐죠?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바꾸는 데는 뭔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많은 괴로움, 고통이 따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이걸 바꾸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막 바꾸려고 막 하다가도 막상 이제 행동을 옮기려면 실천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하기가 싫어요. 이러면 이제 또 현재 이제 안주하게 되는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죠. 바꾸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자제력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바꾸고자 막 노력을 할때 그때 막 힘든 걸 버텨내는 힘. 내가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한 불만족, 이것을 느끼고, 뭔가 막 변화를 막 움직인 노력들을 계속 유지하는 힘. 이게 바로 자제력이고, 이것을 우리가 버텨냈을 때 우리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제력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제력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막 변화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뭔가 많은 것들이 수반되잖아요. 근데 그 많은 것들이 수반되는 것들이 뭐 행복하고 뭐 기분 좋고 이러면은 누가 뭐 변하지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드니까 이걸 계속 유지해 나가기 힘들고 결국 우리가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은 변화된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는 거죠. 네, 자제력 수업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두 개의 영상을 제가 리뷰를 할 예정이고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을 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 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러한 분야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